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5시 진영이 노란색 프로토스 박성준 선수고요. 11시 빨간색 저그 최혜성 선수입니다. 네, 아주 그 오프닝 음악이 네. 찰지네요. 버스비 버스비. 네, 네. 그렇죠. 아, 굉장히 찰진 그 아, 오프닝 송입니다. 소닉 스타리그는 버스 비틀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이번 경기에서 사실 그 뭐 박성준 선수나 최혜성 선수나 예. 지금 조금 최혜성 선수 입장에서 이거지면 탈락의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탈락이죠. 탈락 위기가 아니라 탈락이기 때문에 예, 최혜성 선수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기부터는 집중해야 돼요. 자, 투원의 경기. 관련되면서 어쨌든 프로반기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 뭐 약간 전략성 준비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운영의 플레이를 선수들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 네, 최선 선수 입장은 참 아쉽죠. 네, 네. 일단 히드라리스크의 압박 그게 만약에 끝내기용으로 히드라리스크를 계속 생산했으면 네 순간적인 타이밍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또 운영 또 그 타이밍에 운영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플레이하다 보면.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최혜성 선수 아까 보니까 뭐 오버로드가 막혔나 했던 좀 히드라의 랠리가 좀 잘못 찍힌 듯한 예, 앞마당 쪽에 히드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경기 집중을 해야죠. 사실 자꾸 예전 그 자기가 못한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포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최혜성 선수 뭐 이번 리그 시즌 첫 출전 박성준 선수 첫 출전인데 아, 오늘 첫 출전하는 만큼 사실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진짜 집에서 할 땐 진짜 편하게 게임 하다가 막상 이렇게 오프라인 와서 하니까 진짜 경기들이 약간씩 좀 아쉬운 그런 경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 온라인에 집에서 이제 혼자 네. 편하게 했을 때 강한 선수가 있고 그렇죠. 네, F가 강한 선수도 있고. 네.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제가 또 저도 이제 온게임 넷사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때 김세영 해설님이 그때 그 연습으로만 치면은 조용호 선수가 진짜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습 때는 정말 최고의 성적이라고. 제가요? 네. 너무 그래요? 네, 제 기억에는 그 예전에 해설자분들이 참 쓸데없는 네. 걸 기억을 하네요.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습 때 다 잘해요 선수들. 아, 연습 때는요? 네. 아, 그럼 연습 때 진짜 잘하는데 실전 좀 약한 선수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그 게이머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네, 일단 그 네. 얼굴도 상당히 외모가 뛰어났었던 뭐 문준희 선수. 아, 문준희 선수 MBC에 그렇죠. 정말 그 뭐 팀 내에서는 오히려 김태경이 뜨기 이전에 문준희가 뜰 뻔했던. 그렇죠. 얼굴이 거의 극강 최강이었죠, 네. 진짜. 정말 연습실에서는 날라다닌다고. 네. 그때 팀 내 이제 최고의 적으로 평가받았던 저그 박성준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문준희가 팀 내에서 막 에이스로 근데 나오면 지면 그래서 그 에이스임을 아무도 몰랐죠 결국에. 연습 때는 정말 날라 워낙 외모가 또 뛰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성적이 정말 진짜 성적까지 좋았더라면은 진짜 임요환 선수와 비슷한 뭐 그런 인기를 좀 예, 받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떠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다 보니까 이제 떠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떠는 거는요 주위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극복 못하면 아...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력을 떠나서 답이 없어요. 팀에서도 예.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뭐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저물어간 선수들이 꽤 많아요. 능력, 재능이 있는데 네. 네, 그게 극복이 안 돼서. 야, 진짜 이 지금 나오는 8차 세력에 나오는 선수들도 사실 온라인에서는 BJ들 막 진짜 잘한다라는 점프를 다 때려잡고 그랬던 선수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막 땀 흘리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아, 물론 좀 덥긴 하거든요, 심사무실이. 네, 근데 땀을 좀 이렇게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 긴장이 이제 많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조금 이제 긴장감도 많이 없어졌고 예, 긴장감이 없어진 만큼 좀 이제 경기에 그 집중을 좀 해주는 예, 최혜성 선수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저글링 내려오고 있는 최혜성 선수죠. 이럴 때는 풀업을 한 개 정도 더 빼놔야 되는데 예. 그냥 이제 지금 타이밍이 정찰이 안 되면은 뭐 앞선
그런 양상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예, 어쨌든 뭐 커세어까지 좀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프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입구 쪽에 커버를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 최성. 네, 전 다섯 개로 프로가 나올 만한 시야에 자 저를 아 바로 가야 됐어요. 이러면은 이제 프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질러 나오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저글링으로 발업을 했다는 거는 뭐 이제 뭐 후반 용도도 있지만 사실 정찰을 공세하겠다는 의도가 크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저글링 발업 돈 쓴다 해서 프로 막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득일 수 있거든요. 저그 입장에서는. 자, 근데 커세어가 나오죠. 일단 공업까지도 해주고 있네요. 커세어의 공업을. 자, 굉장히 빠른 그 커세어의 공유럽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템플러카 효과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자 커세어 다크로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 박성준수의 모습이 좀 예, 보이네요 지금. 자, 최성. 네. 챔버 올라가고 있어요. 전성기 시절 김태경의 진가를 드러나게 했던 커세어 다크. 네. 정말 잘 썼죠 커세어 다크. 자, 아 오르간기 끊어주고 네. 그래도 빨리 커서 움직여주고 스코어 나와요. 추가 멀티 지역에 저 정도의 드론 숫자를 확인한 것을 보니까 네. 입구 쪽의 캐논을 늘릴 이유가 없고. 그렇죠. 네, 결국 후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박성민 선수도 파악을 했고요. 요거 스코어가 날아올 때가 됐는데. 자, 지금 최혜성 선수 스코어 이제 날아가네요. 네. 질러트 나가죠. 본진 쪽에 정찰은 안 했지만 스파이어가 빠르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세어를 빼는 거고요 지금. 네, 지금 뭐 아 다 올라가는데 한시 앞마다 멀티 쪽에 자 스폰 없고 스쿼즈 오르도가 있긴 합니다만 자 다크 아 흐느적거리는 거 보이죠 스쿼즈한테. 이거는 뭐 큰 피해 주기는 힘들고요. 네. 아. 일단 최수 선수의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물 흐르듯이 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다크는 돈을 좀 살려놨다가 이후에 뭐 신경 안 쓸 때 다른 곳에 신경 쓸 때 뭐 찔러본다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고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밀어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컷에 공유럽이 됐을 때 차라리 예, 오버로드 찢어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스포어를 안전하게 하나 정도를 지어놓고 만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수 선수 보니까 수비 좋아요. 네,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타이밍이 사실 진짜 자칫하다가 만약 오버로드 한 기회에 뭐 진짜 스포도 안 지어지고 있다면 네, 오버로드 충분히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스포까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빈틈이 안 보이는 그 지금 저그 최성 선수거든요. 그곳에도 올라왔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수비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시 쪽의 스타팅 지점도 멀티를 그냥 빠르게 시도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최선 선수. 네, 드론 숫자도 많은데요. 네. 자, 지금 다크 마리가 들어가 보려고 빈틈을 찾아보지만 뭐 전혀 빈틈이 안 보이고 있고. 일단 추가 멀티를 늦추더라도 드론 충분히 채워놓고 히드라를 뽑아내는 얘기는 네. 예, 경기를 좀 주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토스가 못 나오니까. 그렇죠. 캐논을 6개 까지 내리면서 하이템을 띄워주는데 하이템을 락기! 아 잠깐만 잡으려다 오늘 히드라들이 이거 하이템플러 한 기 내주고 스톰 네. 맞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하이템플러는 자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뭐 스톰으로 잡지 못했더라도 네 한시 멀티를 왜 가져가지 않는지는 조금 아쉬운데요.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요. 저그 역시 네 저그 역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만약에 저걸로 승부를 보겠다라면 가장 좋은 건 드랍인데 드랍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최성. 근데 드랍이 지금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커서가 이거 눈치챘어요 이미. 그렇죠. 이건 눈치 오버로드 네. 한 다섯 개가 내려간다라는 건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왜 멀티가 늦냐 했더니 드랍을 생각했던 모양인데 히드라 러커에 근데 포기하고, 그거는 네. 이미 물건을 놨습니다 지금. 이거 결국 이렇게 되면 멀티를 애초에 빠르게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돼버렸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커세어가 한시쪽 멀티를 갔는데 해처리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센터에 갔는데 오버로드를 이제 보너스로 잡게 된 거거든요. 드랍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러면은 자 꼬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드래곤을 적절하게 뽑아주면서 예 예 저 한시 멀티가 늦다라는 건 굉장히 토스에게 희소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수비에 돈 많이 썼잖아요 캐논이라든가. 예. 그러면 이제 옥저버와 드래곤 추가되는 시점에
나갔을 때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게 토스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그가 빠르지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아유 괜히 맞을 필요가 없죠. 그 러커도 포지 사랑하네. 김태형 해설의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러커가 아 모든 남자들의 라이벌인가요? 저 쇼게 민주이한테나 잘해. 포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닭 한 마리가 지금 자 내려오고 있는데요. 드라군들까지 이제 한방 타임 준비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성준. 아 셔틀까지 나와있어요. 셔틀까지. 네. 판 마련됐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의도했던 드랍이 실패해도 네. 나왔고 근데 변수는 저 셔틀이 통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드론 째고 있거든요 지금. 아 드론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오, 못 들어간 게 더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이게 들어가 있었다면 네. 오, 못 들어간 게 다행인데요 지금. 야 이거는 자 근데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야 이거 어 아 하이템플러 한기가 있었던 게 아니네요. 하이템플러도 하이템 괜찮았는데 어쨌든 아... 저 오버서울까지 돼있어서 아 하이템플러가 아쉽네. 네, 하이템플러 야 요거 참 있었더라면 드론 좀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트 나가야 돼요. 나가죠. 자, 예. 예 세트 나가야 되고 예. 그러면서 6시 멀티 이게 수순이거든요 지금 토스는. 자 나옵니다 박성희는 말. 자 집 질럿과 드라운들까지 나오면서 6시 멀티까지 준비를 하겠죠. 자 이쪽 셔틀 하이템플러 이쪽에 떨어집니다. 아 3킬 아 대박 6킬까지 하고요. 이거 최승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예, 본인의 전략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할 때마다 그렇죠. 박성준 선수의 지금도 들어왔자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템플러에 지금 드론 피해가 많이 생기면서 하이브 체제에 좀 비상이 걸렸어요. 금방 싸우는데 지금 저그를 이거는 싸워야 돼요. 아 이거 토스가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이거 아 이쪽 병력을 빼서 오히려 그 11인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승준. 자 여기에 병력 있는 척 하면서 이쪽 병력 모아두고 아 이거는 센터 저거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병력인데 예 네, 근데 오히려 뭐 빈집을 가도 지금은 저그 병력 빼게 하던가 아니면 뭐 피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준. 아 근데 싸먹지 않는 판단이 맞네. 오히려 본인이 싸먹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아 박승준 올라가는데 네, 뭐 어쨌든 병 아 네. 이러면서 나와요 이러면서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박승준 자 최혜성 선수 침착하게 막아야 되는데 아 스톰에 너무 안 잡혔고요. 토스가 이미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네. 이거 물량이 최혜성 선수 답답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히드라와 럴커들 아 이거는 한시 앞마당 쪽이 위험한데요 최혜성 이러면은. 자, 근데 어차피 오브로드에 그 오브로드 업이 되어 있었다면 네. 조금 뭐 미나랄 디나 뭐 이런데 럴커를 좀 드랍한다던가 이런 플레이가 조금 옵저버라도 끊어야 돼요. 예. 자 또 얼마든지 옵저버 한 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 할 때 잡아야 돼요. 자 하나 할 때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빨리. 아 옵저버 아 옵저버 안 잡네. 옵저버 잡으려다가 저걸리다 히드라들이 저걸 낚시기가 납니다. 지지 이러면서 박성준이 2대5로 최종전에 가면서 고민창 선수와 자 16강 B조의 16강 티켓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예. 자 다음 경기 어떤 경기 나올지 아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